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시즌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좀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조건 100%제 말이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무조건 코로나 테마로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테마로서 관심을 갖게 된 종목이지만 그러면서 구간 구간별로 또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혹은 기본적인 부분 모두 다 거의 주력 삼아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동상 흐름상에서 제가 한번 1차적으로는 68%의 수익도 한번 챙겼었고요. 최근에는 지금 뭐 우리가 한 40%대에서 매도는 했다만 잔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이상 못해도 60% 가까이 한번더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다 보면 또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판단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추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참 언제 이렇게까지 갔을까 싶을 정도로 뭐 한편으로는 좀 기특한 부분도 있고 좀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이 당시였어요. 딱 이때입니다. 요렇게 이날. 이날이에요, 정확하게. 이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는데, 이때가 이제 5월 7일이죠? 자, 이게 제 채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즌 두달 전이잖아요. 지금 5월 7일이니까, 오늘이 5월, 지금 7월 14일이죠. 그러면 거의 뭐두달전 맞죠? 자, 이 당시에 제가, 여기 보시면, 딱이 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구간별로 나누어 보고, 요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좋고, 일단 이때 당시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5월 7일 날. 이 그림이 지금 똑같죠? 여기 맞죠?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적감해서 잘 하셨냐? 그쵸? 수익도 축하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더또 슈팅이 나오니까 수익도 축하드린다. 자,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68% 수익률이 났을 때, 자, 그동안 미친 듯이 시즌을 외쳤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 다시 줄곧 좀 하락을 할 때, 이제 하락이 남은 거 같냐? 한번더 수익을 챙겨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냐? 그쵸? 이런 식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 코로나가 뭐 2차 팬데믹 우려감 어쩌고 해도 많이 안 가니까. 그럼 이제 뭘로 봐야 되냐? 이런 진단키트 기업들을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제 나름대로의 주력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의 어떤 시즌 영상을 좀 보시면서 좀 이렇게 느긋하게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당시에도 이제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해서 가져가 보자. 여기도 진지하게 계속 사라고 강조하는 거 같잖아요, 그쵸? 계속 이거는 뭐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좀 강조를 드렸고, 자, 뭐 어쨌든 그러면서 최근에도 또 이제 수익이 또 대박이 났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목표가로 도달했을 때도 꽉 막혀 있던 어떤 이게 피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 시원하게 한번 피가 돌아주는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이때 당시가 이제 아까 그 피통한다는 말을 했을 때 7월 3일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원래는 14만원짜리는 다시 한번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 자, 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이 6거래일 동안 매수를 해보라는 식으로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반에서 한 절반을 한두번 정도라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홀딩을 좀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VIP 회원님들의 수익 인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딱 이날이에요. 7월 3일날 여기 보시면 7월 3일 맞죠? 26%대 이런 식으로 23%대 22%대 이렇게 거의 주력 삼아서 매매를 했어요.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정말로 주력같이 매매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좀 상당하셨던 것 같고 이분도 보시면 여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셨는데 여기는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신 것 같고 6000에서 7000 정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주력으로 삼아서 했던 데는 또 그만큼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들어갔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저 당시에 저렇게 수익 실현을 좀 했었고 자,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에 일단 목표 주가는 이미 너무 오버슈팅을 했다. 일단 오버슈팅이 나와버렸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 들어서 어떤 컨센서스도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갈수 있는 길을 그냥 터줘 버린 거죠.
길을 좀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적정 주가, 이제 각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느 적정 주가의 그런 밸류에이션의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같기는 한데, 분명히 조정과 등락을 반복할 거란 말이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또 조정도 보이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 나갈 텐데, 지금 상당히 고가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무슨 영역이냐? 지금부터는 이제 단순히 밸류를 좀 따라가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인기 종목일수록 핫한 종목일수록 시장에서 이제 뭐랄까요? 수급이 많이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카카오는 워낙에 뭐 꾸준하게 모멘텀이 존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평소부터 뭐 급등을 했을 때까지 항상 고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그 고평가 받는 만큼 추가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그만큼 또 채워줘요. 그러니까 계속 모멘텀에 모멘텀을 부르는 기업이다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맞고요, 사실. 자, CJ는 이제 피크성 실적을 띌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좀 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 관련주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CJ는 더 가야 된다? 이것 또한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 진단키트 기업들도 그 안에서 엄청난 경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각자 이제 뭐 수젠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0분인가 40분 만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좀 만들었다라고 하고, 우리 시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자동화 설비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뭐랄까 이익면에서 판관비가 좀 최소화되니까 이익면에서 좀 개선이 다른 기업보다도 이익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상대적으로죠, 상대적으로 압도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나마 더 남길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전파도 좀 최소화할 수가 있겠고, 그쵸? 지금은 바이러스를 더 확장시키지 않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대면을 최대한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이 그래서 많이 좀 움직였던 거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떤 코로나뿐만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이 또 이제 퍼지게 되고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가진단 키트 쪽도 굉장히 또 흥할 것 같다. 그래서 집에서 직접 내가 진단을 해서 확인을 쉽게 확인을 하고 어떤 결과값에 따라서 뭐 활동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병원을 가서 또 치료를 받거나 또 격리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혁신적일 것 같다. 뭐 빨리 어떤 결과값을 빨리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은 당연히 빨리 나올 뿐더러 좀 편리성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바이러스의 전파도 분명히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시즌 자체는 코로나 이전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보였던 그런 기업이에요. 꾸준하게 보였지만 이번 계기로 급증하게 된 거죠.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실적이 엄청 급증을 하게 된 거고, 원래도 기업은 괜찮았던 기업이에요. 원래도. 다만 이번 계기로 급격하게 파이가 커진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CJ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타점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해도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 흐름도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가다가 쉬는 구간도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로 실적 발표가 딱 나타났을 때 그 서프라이즈함을 통해서 한 번 더 프리미엄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사서 더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면 업사이드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업사이드는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운사이드가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못 갈 자리냐? 그건 또 아니죠. 갈 수는 있으나 갈 수 있는 폭은 적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의 맥시멈에 가까운 자리로 왔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있는데 여기가 무조건 꼭대기는 아닌데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기에 얼마 남진 않았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당시에 처음에 68% 수익 만들었던 구간, 그 다음에 여기 6일 동안 매집을 꾸준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한 80% 이상,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80% 가까이 수익이긴 한데, 뭐 못해도 50% 이상의 수익은 단기간에 또 보긴 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좀 했고, 아직도 소액은 좀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 그래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도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실적 발표 전에 이미 다 선반영하고 빠져버리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처럼 이런 패턴 같이 갔던 거 오늘 대원제약 제가 어제 추천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잘 수익을 챙기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7월 13일이죠. 딱이 자리에서 이게 시즌과 같은 어떤 파동상의 쌍바닥 패턴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평선에만 기댈 게 아니라 자,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찍으면서 저점을 키 맞추기 해놓고 양봉으로서 돌린다. 이거는 단기적인 바닥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제 설명을 좀 드렸던 거죠.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캡처를 해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고 오늘 고가까지 약9.3%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서 또 일단 상승폭을 대거 반납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더스 제약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도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단계고 캔들적인 부분도 특정 양음에 대한 세 번의 패턴이 끝나야 될 타임이다. 여기는 양봉이 떠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랬더니 오늘 어때요? 양봉이 떠줬고 이 시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가까지 10.3%인데 우리 VIP 회원님들도 어제 다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제 다 매수를 하셨고 자, 이렇게 실제로 뭐 5%대 4% 4% 이제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1차적인 매도한 단가 이렇게 좀 여기에 이제 인증을 좀해 주셨습니다. 3%대, 6%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수익 실현을 좀 실제로 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매매도 하지 않고 유튜브에 그냥 아무 종목이나 뿌려가지고 가짜 가짜 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도 VIP 회원님들도 일부 제가 또 드리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거죠. 사실상 VIP 회원님들이 먼저 우선 기준인 건 맞죠. 이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서 더 좋은 정보들을 받겠다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VIP 회원님들께는 제가 더 좋은 종목들이나 세부적인 타점, 실시간으로 리딩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점이고, 우리 그렇다고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는 건 하루에 한 3개, 4개 정도만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서 또뭐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체킹하시면서 아무래도 뭐 이런 무료적인 뭐 여러분들이 무료방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방을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료방을 운영하지 않고 무료방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VIP 회원님들을 더잘 모시는 게 낫겠다. 더 효율적이고 서로가 좋은 거다. 그렇다고 무료를 소홀히 하느냐?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제가 더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딱 저만의 기준대로 여러분들께 일방적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뜻이 맞는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되고, 뜻이 안 맞는 분들은 뭐 그냥 간간이 뭐 영상을 보셔도 좋고, 선택지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무료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질문 들어오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VIP 회원님들께 신경을 덜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잘 모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도 충성심을 갖고 잘 하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시장이 계속 이제 흐지부지 또 흔들리고 해요. 이제서야 뭔가 뭐 거품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기존부터 계속 지금은 버블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버블이 맞습니다. 기존부터 진작부터 버블이었는데 각종 정책들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좀 활용을 하면서 또 시장에 자금을 풀면서 기업들에게도 대출을 풀면서 또 금리를 낮춰서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돈으로서 계속 돌리고 있고 통화를 많이 찍어내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경기 지표들, 경제 지표들은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 그래서 그 본질 자체가 지금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아직 시간이 더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 우리가 너무 기대서 지금 뭔가 저점 대비해서 시장이 이제 경기적인 펀더멘털 저점 대비해서 오, 먼저 회복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너무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해야 될 때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신 있는 게 트레이딩이거든요. 제 필명이 뭡니까? 단타수장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단타만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장에서 저는 매매가 더 수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영역으로. 저는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해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위주로 하고 또 수익 이상의 종목들, 뭐 중기 종목들, 실적주들.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종목들도 편입을 하고 있고 또 급락이 나오면 거기서 한번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또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끝으로 나는 뭐 이런 이제
뭐랄까요? 리딩을 받고 싶기는 한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너무 비용이 또 비싸고 고액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기간도 막 1년씩 해야 되는 식으로 자꾸 이제 영업을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영업을 당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딱 정해진 대로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커리큘럼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VIP 가입 관련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우리 담당자분께서 빠르게 연락을 드리고 우리 VIP 가입 안내를 좀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또 뜻이 맞으면 앞으로 저와 함께 또 매매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겨보자고요. 여러분도 저한테 오시면 100% 200% 수익 납니다. 이렇게는 말씀 절대 안 드려요. 그런 거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도 사실 없고요. 뭐 무조건 못 먹는다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좀 과대광고이지 않나.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겨가는 게좀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하는 관점으로 제가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IP 가입 관련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